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한 80가구 정도 되는 그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너무나 유약하고, 또 그래서, 동네 중간에를 가지를 못했어요. 겁나고, 누구한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또 특별히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어릴 적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그 학교에서 너희 집이 기와집이냐 초가집이냐 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일어나가지고 내 차례가 되면 제가 두려웠었어요. 말 더듬어서. 그래가지고 기와집이 막 킥킥킥킥 이러다가 결국은 기와집 소리를 못하고 그냥 앉으면 애들이 까르르 웃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마음에 그런 상처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 중학교 제가 초등학교 9학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시골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너는 좀 배워봐라 해가지고 멀리 보내셨는데 저희 집이 이제 차를 타면 외산이라는 데까지 와야 되는데 외산까지 표를 주세요 라는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글씨를 써가지고 외산 표를 주세요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표를 주면 제가 이렇게 받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혀를 풀어주셨지만은 그래도 많이 지금도 발음이 부족하고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발음이 부정확하고 그래도 그냥 유의하여 들어보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세상에는 배운 사람도 많고 인격도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저는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그냥 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사용될 수도 없는 사람인 건데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이렇게 지금 이제 그냥 항상 감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나의 주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움으로 깨어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아버지 앞에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고 내 감정에 치우치고 내 욕심에 치우치고 아버지 영광 가렸음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임을 철저히 고백하며 주의 말씀과 우리 순종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코자 하는 가운데 싸우니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하늘의 고대와 능력을 충만히 결합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모든 자들이 잠자는 자는 깨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종종 고침받는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곳에 인터넷 복음방송 세워주셨사오니 이 복음방송이 크게 번창케 만들어 주시옵시고 세계 만방에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교독하신 다니엘서 3장 16, 17, 18절 말씀과 하박국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다섯 가지 용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조리 있게 대답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듣는 사람이 갈피를 잡을 수 없게 한다든지 대답을 얼버무리지 하지 않고 아주 매우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또한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 지식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신앙 지식이 잘 정리되었으면 자신의 신앙생활도 안정되고 견고하게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려면 운동 규칙을 경기 규칙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듯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이해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다섯 가지 용어로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인생이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보다 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 일보다 더 기쁘고 감동적인 일은 없습니다. 이처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는 그 무엇이든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 가면은 하나님 은혜를 욕되게 하고 맙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간의 비극적인 실상을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번역된 영어는 목표에서 벗어나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므로 삶의 궁극적인 이유를 스스로 정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목표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이유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원죄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우십니다.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리 떠나 있으며 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주 가득 찬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함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구속은 완전하고 철저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100% 은혜입니다. 인간이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에 무엇을 보태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무슨 값을 지불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말미암는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같은 구속 얻은 자의 행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은혜는 인생들에게 말합니다. 죄 있는 그대로, 허물 많은 그대로, 추한 그대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입니다.
주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에는 구원을 얻습니다.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에는 의롭게 됩니다.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에는 영생을 얻습니다. 흠과 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형편과 상태를 생각해서 나 같은 사람이 주님께 과연 받아주실까 라고 주저할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믿음으로 나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빈둥들고 나와서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양편에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흉악한 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속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남녀노유 빈부 귀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이 허물과 지위로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에서 멀리 떠나 있고 주의 종이 되어서 주가 이끄는 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가련한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허물과 지로 죽어서 어찌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들은 너희 영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리하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두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약속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 이라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구약성경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니 네 성부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수상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떡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가 된 요셉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잠언 3장을 읽어드릴 테니까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네 하나님과 상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서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수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할렐루야. 신약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식 사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또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기 뛰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리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야고보서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명령과 약속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말하시오시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러한 명령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기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짐을 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이라는 접속 앞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일이지만은 그 뒤에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부유와 풍성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서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어를 보게 되시면은 그 접속 앞에 기록된 말씀을 먼저 유의하여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음이 든든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넷째로 그러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준 인생길을 갈 때에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많은 곤란과
위험이 닥쳐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담대하게 처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나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가 공경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러나라고 말하는 신앙을 가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준 용맹성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러나 라고 생각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사울왕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대진합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서 이편 저편으로 서로가 진을 쳤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으로 등장했죠. 구척 장신입니다. 그가 공 한번 치면은 산천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부가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은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약 네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은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의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여 군사들은 숨을 곳을 찾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음식을 가지고 갔다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가서 말합니다.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대답하기를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할 것이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릴 적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왕을 설득하려고 말하였습니다. 주의 종이 아비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들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적 사실은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을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다 입히고 경갑을 입히고 사울이 다윗이 몇 발짝 걸어보니까 고추장스러워서 다 벗어버리고 그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가서 물맷돛 다섯 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옆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골리앗이 무릎에도 경갑을 차고 배뜰채 많은 창을 가지고 방패인 자를 앞세우고 두벅두벅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점점 가까워왔을 때에 사울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젊고 용모가 아름다운 미소년이었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리고 그 신들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네 고기를 궁중의 새들에게 새와 들쥐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응수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서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달려가면서 돌을 물매에 걸어서
던져버리니까 손살같이 날아가서 다윗의 머리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골리앗. 골리앗. 네.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머리 맞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꾸 이렇게 하면 이 앞에서 그 설교를 그냥 잘못해도 들으신 분들이 다 성경 말씀을 아시니까 아, 저분이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들으셔야지 자꾸 앞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 헷갈려서 안 돼요. 그냥 들으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아주 신경 써요. 그게 그 막 이 성경 이 원고에 막 흐트러져.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그냥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 아무리 장수라도 머릿속에 그 돌을 받고서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응수하는 말 가운데서 생략된 말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즉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라는 의침 가운데 그러나 라는 말이 생략됐습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여러분 그러나 이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오지요. 그럴 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내가 신이 계신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도가 어떤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구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머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서 자신이 부족하냐고 느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과 사랑을 위해서 그러나 라고 생각하고 말함으로써 담대히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신다. 이 그러나로서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 가지면은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엘버트에서 노인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두 분이서 이렇게 타툼이 있었어요. 이렇게 태권도를 잘하시는 조그만하신 분이 계신데 좀 위투리 같이 계시죠? 근데 한 분은 좀 뚱뚱하시고 그런데 좀 둘이 싸움이 붙어서 앞에 계시고 한 분은 좀 다리가 불편하고 충풍이 있으셔서 잘 못 걸으시고 그러시는데 그 조그만하신 태권도 하신 분이 다리를 막 들으면서 그 할아버지를 찰라고 그러길래 제가 막아드렸어요. 그리고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냥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어제 아침에 출근했는데 그 태권도 하셨던 분이 저를 부르면서 어이 이리 와봐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이 미국에서 사람 만지고 그러면 숙감인지 몰라 그래서 아 저 몰랐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절대 안 만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 아버지 그거 말이야. 그런데 내가 아버지 건드려도 숙감인데 아버지는 발로다가 그 할아버지를 때리려고 합니까? 그건 도쿄 숙감 아닙니까? 이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내가 그 일을 하면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고 내가 그냥 죽어져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그대로 잠잠하시고 그분이 나를 보면 피하고 다니시더라고. 왜요? 제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할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했으면 저한테 막 대적하시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가만히 참고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일하셔서 그분이 저를 보면 비슥비슥 피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번에 나한테 이렇게 했으란다. 그러나 난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일하실 거야. 그리고 그걸 참으려니 얼마나 이 살아있는데 속이 답답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 이랬었구나.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일하면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내가 그냥 존재는 요거 계속한 것인지 이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굳이 싸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다투이 많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허물가치로 죽어서 영원히 매운맛에 박스 없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그러므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옛날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나 장로님 보면 저분도 교회 다니고 장로님이세요 이랬어요.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해봐요. 무습격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므로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므로를 안 해서.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이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이 된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 인터넷 기독교 복음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러므로의 삶, 그러나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샘솟듯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마지막에 그리 아니하여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세 청년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 아니하여도 라는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낙동시 때 모든 문물백관들이 다 참석을 했죠.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모두 다 절하라고 했는데 이 세 청년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고발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를 바라면서 체드랑 마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라.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악기 소리가 나가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근절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 말들은 사람들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다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을 뿌려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소리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없어서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지만 또 건져내시 않고 우리가 불에 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니 그럼 우리는 당신이 세운 우상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은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태산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박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리 아니하여도 라는 위대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요한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현대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쌀뚝에 쌀 떨어지고 통장 창구에 다 바닥나버리고 자동차에 기름 떨어지고 자식 새끼들은 속썩이고 그래도 나는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을 내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지 나의 어떤 수단과 방법이 삶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이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평생 주님만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못나고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썩어 문드러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의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선하고 거룩하고 이롭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성경의 명령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과 약속을 믿고 그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작고 크고 작은 문제가 다가올 때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에 아 이게 진퇴양난이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될 때에 놀라지 마십시오. 주를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러나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칼을 들고 단호하게 물리쳐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기도응답이 지연됩니다. 우리 예상과 달리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멀리 바라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외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섰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넘치게 받으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